together. Oh yeah. Happy together.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밤 해피 투게더! 예! 목요일밤에 우리들 쫀쫀쫀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미 씨, 정경미 씨, 박희선 씨, 김정희 씨, 안녕하세요. 우연찮게 오늘 다 또 개그맨이네요. 개그맨이시래요. 아, 오늘 저 다른 것보다 우리 저 효정 씨도 이렇게 오래 함께 예. 저 하면서 여성 게스트 네 분 나왔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평온한 표정으로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 경환 씨도 다들 표정이 네. 너무 편안하네요. 네, 오늘 힘들어요 오늘? 한동안 계속 남자 게스트 나와가지고 네. 제가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요즘 너무 여자분이 안 나오신다. 이번에 나온대요. 그래서 명단을 보는 순간 아 오늘도 일처럼 해야겠다. 오늘도 일처럼 해야겠다. 아무도 없네. 하여튼 근데 저 경환 씨가 생각하는 건 뭐 또 이쪽에 있는 네 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저쪽 세 분한테는 뭐 관심 없어요. 안 끌린다요. 관심 없어요. 안 끌린다요. 이건 뭐야? 영미 씨가 영미 씨가 요즘 그 19금 네. 하다 보니까 네. 예. 아 전혀 세 분한테는 지금 뭐 네 분도 전혀 요만큼도 안 끌린다고. 네. 잘 됐네요. 네. 서로 끌림 없이.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경민은 경환이 엄청 좋아해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설레는데. 아! 아직도? 네, 사실 이쪽으로 옆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발 입술도 될 텐데. 아, 그러네. 네. 아니, 지금 사실 저 신혼이시잖아요. 네. 지금 한 6개월 되셨나요? 6개월 됐죠. 그럼 집게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환이가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8년을 만났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신혼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뭐 지내는 친구. 거죠. 친구, 합숙 생활. 당산동 사시니까 네. 네, 당산동에 좀 선수촌 하나 뭐 원하시는 네. 분들 다 오셔도 돼요. 네, 네, 네. 오늘은 뭐 무슨 특집인지 우리 지휘보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아름다운 여성 4명이 나온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그냥 여자 4명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나다라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쁜 유명인들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요. 이수나 닮았다. 닮았죠? 박지성은 티파니 닮았다. 네. 안현민은 수지 닮았다. 아니 저기 안영미 아니에요? 네? 아니 눈 감으면 저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저게 안영미야? 아니 유재사 선배님이 수지 씨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수지 씨 좋아하거든요. 이 장면을 담기 위해 2만 장 찍었다는 얘기. 아니 닮지 않았어요? 아 포즈 저렇게 해도 좀 닮았네. 그렇죠. 눈 감아서 그런가? 눈을 감았어요. 네. 눈을 뜨면 딴 사람. 나무야 그래. 안영미 섹시. 예 나무야. 아 예 나무야. 안영미 씨가 의외로 섹시하네. 네 그렇죠. 예. 별명이 1초 수지예요? 네 1초 수지인데. 저는 솔직히 수지 씨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유재 선배님 오랜만에 수지 씨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유재 선배님 오랜만에 뭐라고요? 영민 씨 다시 한번 유재석 정색하게 합니다. 아니 저 아니 이렇게 정색하시는 걸 처음 봤네. 아니 낫다고 생각 낫다고요? 아 예 그쵸. 아 그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가 좀 나으신가? 아니 수지 씨가 솔직히 20살이고 네. 어리고 뭐 네. 이러니까 다들 아 막 국민 첫사랑 이러는데 제가 네. 실제로 봤었거든요. 네네. 되게 평범해요. 와 대박. 우리 같이 와 지금 잠깐만요. 네티즌이 움직이네. 지금 갑자기 침대에 누워서 TV를 시청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를 지금 안영미 망언 이거 좀 망언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근데 진짜로인데요? 아니, 근데. 더 심한 게요 뭐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강유미랑 김경아 씨랑 넷이서 이제 회식을 했어요.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난 진짜 내가 수지보다 예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진심. 네, 그래서 약간 다들 좀 화가 났어요. 설마 웃기려고 저런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웬만한 우리 한국 연예인도 한 80%
내가 더 이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상위 20%예요. 예, 예. 아, 그래서 20%가? 자기보다 이쁜 사람들 몇 명이 있어요. 송혜교, 김희선 씨, 김태희 씨 이런 분들은 자기랑 아, 영미 씨보다 이쁜 거. 예쁘고. 예, 부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자기는 나머지는 다 자기가 더 예쁘다는 거예요. 오효진 씨, 예. 신민아 씨 이런 분들보다 본인이 더 예쁘다고. 신민아 씨도 미쳐요 지금. 아니요. 그리고 씨보다. 제가 또 신세경 씨도 직접 봤었는데 차이가 훨씬 나요. 아니 저기 사진은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여기서도 웃질 못해. 진짜 화나니까 봐야겠다. 아니 영미 씨,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난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수지보다 피부가 아니, 예쁘다거나. 나는 수지 씨가 물론 어리시니까 피부는 뭐 훨씬 좋죠. 근데 떡대가 좀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어깨도 좀 넓어. 아니, 떡대가 그러면 좋아요. 일단 수진 씨는 넘어가고 네. 신민아 씨 분노. 신민아 씨는 아 신민아 씨는 제가 이쁘다고 제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얼굴 골격이 나랑 좀 잘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민아 씨 골격. 제가 죄송한데 이거 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치겠어요. 그리고요. 김혜수 씨도 제 얼굴 골격이 닮았어. 와 나 진짜 뭐야? 나 지금 이 분위기 뭐야? 다 지금 날 죽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수진 씨는 잘 모르겠고. 넙치보다 예뻐요. 넙치보다는 거거든요. 넙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우리도 생각하기에 안영민 씨가 아 이쁜 편이에요. 이쁜 편인데. 아니죠. 아니 근데 지금 좀 비유를 하신 본인 라이벌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공감이 잘 안 가는데. 네티즌은 그냥 시티즌한테 딱이 맞아. 아니 나 진짜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그날 정말 네. 내가 갑이지 난 100번은 됐어요. 아, 자기가 갑이라 계속. 우리 영미 씨는 약간 자기 최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이쁘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려고. 지금 양성훈은 100만 네티즌에게 한마디 네.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송상으로 뭐 골룸이다 김꽃들에다 이런 걸 보셔서 안영미 제가 미쳤나 싶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진짜 어? 영미 이쁜데? 분명 이상하실 텐데. 영미 씨가 진짜 몸매도 이쁘고 네. 실물이 훨씬 이뻐요. 그쵸? 인정하지만 언니. 그러나 네 말은 아닌 것 같아. 거기까지는 아니야. 다 오락실 말이에요. 다 오락실 말이에요. 다 내 적들이야 지금. 오락실 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아니, 너무 기가 막히니까 방송 20년에 오락실 되긴 처음이네. 방송 20년만에 오락실 됐어요 제가. 아니 정말 저 뭐 안영민 씨 하면은 뭐 진짜 뭐 19금 저 신동엽 씨하고 더불어서 네. 여성계의 또 여자 배구우먼의 그 대표 주자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유재석 옆에 박미선이 있다면 예. 신동엽 옆에는 안영민이. 본인과 그 신동엽 씨와의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신동엽 선배님은 예. 타고나셨고 그리고 그 조절을 아세요. 그동안 방송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는 방송이 되겠구나. 요 정도는 다들 귀엽게 봐주겠구나 아세요. 근데 저는 그 조절이 안 돼요. 혹시 제가 그래서 생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제 요 새치어를 못 믿겠어요. 오늘 마음껏 해도 편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오늘 담당 PD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편집을 해준다니까 마음껏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뭐 하다가 편집도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뭐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 건드려라. 네. 내 손을 떠났다. 네. 아, 그건 예. 그러면 이제 솔직히 좀 불안해요. 왜요? 왜요? 혹시나 막 아무거나 내뱉을까 봐. 공연을 작년에 한번 했는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한 말이에요. 관객들이 돈 주고 왔는데 제가 물어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오! 이래요 분위기가 다들 정말 이게 왜냐면 이게 좀 적당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방황할 때가 있거든요. 신동엽 씨는 약간 돌려서 야한 그러니까. 얘기를 하네. 네, 돌려서 영미 씨는 진짜 돌직구로 야한 얘기를 하네. 네, 돌직구로. 나중에 방송 보면 안 좋다 그냥 갈 수도 있겠어요. 너무 편집된다. 그래요. 땀만 흘리지 마세요. 저는 영미 같은 개그 너무 좋아요. 아, 참 그래도 어쨌든 네. 영미 씨 참 너무너무 요즘 뭐 그 굉장히 저 재밌고 요즘 뭐 화제 중심이에요. 아, 최고예요. 네, 네. 우리 뭐 정경민 씨는 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금 뭐 진짜 이뻐졌네요. 네. 결혼하고도 그 사랑받나 봐요. 예, 사랑도 받고 예, 관리도 좀 하고 여배우니까. 아, 예. 아니 저 뭐 여배우라고. 뭐 잠깐 얘기하니까 희극 여배우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예. 어떠세요? 흑영경 매물로 왜요? 이게 웃겨요? 웃냐? 아니요? 자기 옷 입고 이미 빨개져 가지고 좋아서 웃니 지금? 살려고 웃는 거예요 살려고 아니 몇 킬로나 뺐어요? 저 한 8kg 뺐어요 얼마 만에? 한 달? 어 진짜요? 왜, 왜 요새 윤영민 씨 때문에 소갈이에요?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예, 다이어트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얘기 듣기로는 저 두 분이 또 이렇게 8년여 동안 연애를 했지만 이게 사실 살아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많이 그러니까 이게 연애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아무리 오래 연애를 해도 사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예.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가요? 일단 제일 안 맞는 건 윤영빈 씨는 잠을 새벽 한 3, 4시에 자요. 아~ 저는 한 너무 11시에 자잖아요. 저는 아, 9시면 주무시죠. 예, 예, 예. 이게 안 맞으니까. 아, 예. 아침 되면 왜 얘는 아직도 자고 있지?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광고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럼요. 예,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면도 그럼, 그럼.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두 분이 되게 싸웠는데도 거의 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대판 싸우면서 간다 했잖아. 예, 됐어. 그럼 이거 별로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두 분들 라디오 DJ 하지 않으셨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혼을 하고 나서 2주 동안 얘기 안 한 적이 있어요. 오, 네. 네. 굉장히 길게 가네. 예, 그러니까 뭐 우리만의 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 안 하다가 방송 가서 딱 한 시간 동안 여보 너무 좋게 잘한다. 아니 실수할 것도 없겠어요. 그래서 염증을 했어. 아니 근데 뭐 사실 저 예전에 네. 방미선 씨도 얘기했지만 저 예전에 DJ 하실 때 티가 나요 여기는 예. 티가 나. 우리는 싸우면 이렇게는 잘 못하고 싸우고 방송을 한 날은 생방송에 라디오 피가 딱 들어갈 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노래를 여유로 한 두 곡 정도 더 주면 애드립이 없으니까 대본대로 얘기하면 시간이 남아 그리고 노래 나갈 때 등 돌리고 있고 시간이 남는데 시간이 애드립이 없어요 치고 막아야 되는데 받아주질 않아 대본 플레이 있는 것만 뭐 보통 안 쌀 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자. 싸우면 안 되죠. 그치, 안 싸우려고. 아, 그럼요. 아, 근데 이런 게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연예인이면 진짜. 근데 또 방송을 하면서 오히려 또 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은근히 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그냥 가만히 있게 되고 끝나면 또 한 번씩 얘기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 뭐 지선 씨하고 지금 영희 씨는 미혼이지만 지금 뭐 미혼이에요? 또, 예. 미혼이죠. 결혼 안 했어요. 머리 하는 게 이쁘다 오늘 좋다. 샵 갔다 왔어요. 귀여워. 네, 염색도 하고. 아 진짜. 아 저기 영희 씨도 오늘 메이크업 하고. 아 저는 민낯으로. 왜 그냥 왔어요? 왜냐면 박지선 선배가 민낯으로 화장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저도 민낯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네. 사진 같은 거 보면 끝에 있는 사람 얼굴 좀 왜곡되잖아요. 약간. 건든다. 안 그래도 영희가 싫어하시네. 메이크업 좀 했으면 좋겠네. 아니 사실 저 뭐 나중에 얘기하지만 영희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허경 씨. 지금 너무 불쾌해요. 아니 경험이 좋게 저는 저분이 방송하고 모두 선배님들 만나게 되는데 저분이 뭐 고정 자꾸 느는 것도 불쾌하고 왜냐면 그때 거제 폭격을 같이 하면서 저는 피부 염증 뭐 이런 게 다 생겼었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셨어요. 네 보통 선배들이라 하면 후배들 돈 벌게 해주려고 행사도 좀 돈이 좀 작아도 같이 가는 거였는데 행사가 계속 안 되는 이거는 진심이다. 네 그래서 저는 거제 폭격하면서 지방 행사를 딱 세 번 갔어요. 그리고 저들은 뭐 손해 볼 게 없는 게 CF를 둘만 꼴랑 찍어서 김팀이 있으라고 네. 용돈 50만 원씩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입 털어서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용돈 50만 원을 아,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저 경아 씨 좀 오랜만에 좀 땅구멍 또 좀 오픈. 되게 다 피츠. 경아 씨가 특히 당황할 때 땅구멍 터지면서 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니 재미로 넘어갈 수 있는데 본인이 너무 얼굴에 찌르니까 제작진한테 그러니까. 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림없다 그래요 아니, 아 오늘 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사실 저 우리 저 근데 지선 씨가 지금 개콘에 요즘 서열 2위예요. 아 제가 지금 진짜? 저 선배님들이 다 쉬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지금 김지민 선배가 1위고 아 그래요? 제가 2위가 됐어요. 원래는 여기 경미 씨가 제가 1위였다가 네 이제
내려갔죠. 네. 아니, 그럼 지금 몇 년 차예요? 제가 7년 차. 벌써. 어 근데 여기 보니까 7년 차인데 딱 4주밖에 안 쉬었대. 개코는 네. 7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만. 진짜. 네. 쉬는 일이 아니에요. 월급 받았네. 선배님들이 쉬면 안 된다. 어떻게든 나오게 해주겠다 해서 선배님들 어떤 꽁트 코너 중에 한번 거기 엑스트라로 뒤에 지나가는 행인 역할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리허설을 하는데 감독님한테 선배님이 엄청 혼났어요. 왜?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저렇게 생긴 애가 어딨냐? 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저렇게 생긴 애가 어딨어? 얘기도 리얼리티. 야 시선받는 쪽으로 지나가다 뭐 할 것 같고 막 이러지 마. 그렇지. 네. 사실 지나가는 행인 역할로 그런 역할로 제 범균이. 범균 씨나 저희 둘이 이제 저나 효정 씨가 맞아 맞아 맞아. 저도 평범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네. 평범하죠. 네. 아, 인기가 좀 있어요. 아, 내가 평범도 안 돼요? 너 엉망이냐? 야, KING라고 너 너무 좋다. 야, 정말. 아, 내가 평범도 안 돼요? 야, 너 낙이야, 낙! 아니야. 낙. 그나마 평범한 얼굴은 저 두 사람. 아. 경화 씨 좀 잘생겼고 여긴 좀 못생긴 축에 속하고 근데, 아, 네. 근데 이제 아, 지나가는 거잖아 어.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꼭 치려고 하잖아요 아, 많이 그래서 개그맨들 많이 개그맨들이 꼭 맞아요. 그래요 진짜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문 열고 들어오는 뭐 장면이다 그럼 꼭 지가 효과음 내고 그런 코너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꽁트가 뭐였냐면 지나가면 되는데 제가 신부님이면 어. 고해성사에서 막 진지하게 막 뭐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안 들어오고 한두 번 이해줬더니 나중에 막 도어락으로 바꾸더라고요. 안구 인식? 이걸로 한 3분 있다가. 그거 진짜 그 잠깐 나오는 그 단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아, 근데 오히려 주인공도 힘들지만 그 단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업병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저 얘기했잖아요. 그게 더 떨려. 사극하다가 사극 안경 쓰면 안 되니까 내 포졸이었는데 썼어? 당장 저 죄인을 포박하는데 아, 줄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그걸 생각 못했어. 그거를 생각 못했어. 줄을 어디다 놓는지 그러니까. 줄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엔진 나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너도 이게 와. 아니 근데 리허설 할 때는 안경을 쓰고 하니까 이거를 생각을 못해. 이거를 생각. 그러니까 순간. 계속 그, 아 이제 좀 있으면 포박인데 네 큰일 났다 줄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표정이 또 이게 보이잖아요 네. 불안한 거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잠깐 잡으면 계속 아무 대사도 없는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감독님이 벌써 감독님 벌써 머리에 화가 끝까지 나 있는데 끝까지 나 있는데 줄을 못 잡으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아니 사실 신인 때 그 실수들을 좀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영희 씨도 지금 몇 년 차죠? 저 지금 4년 차죠. 아, 그럼 뭐 이제 신인은 뭐 조금 이제 많이 벗어난 인식이죠. 울렁증 없겠네. 울렁증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때 당시 대사가 길었기 때문에 아, 맞아. 실수한 거 없어요? 저는 근데 어, 좀 완벽하게 외워야 돼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로 외웠는데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면 그때 하얗게 되는데 어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되는데 또 다시 시작하면은 그 부분이 계속 한 다섯 번 정도 난 적이 있어 그때부터 약간 좀 울렁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네. 대사 융통성이 없고. 뭐 그런 거 말고는 큰 실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 말고는 얼굴이 실수죠 뭐. 그게 뭐 얼굴이 워낙 개그맨 병이야 개그맨 병. 아 왜냐면 먹어도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실수죠. 불안한 거야. 아니 근데 사실 배우들도 민낯으로 저 정도 화장 안 하고 나와서 저 정도 맞아요. 예뻐요. 저희 엄마도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드물어. 우리 저 어, 영희 씨는 뭐 대사, 우리 지선 씨는 뭐 실수한 적 없어요, 신인 시절에? 저는 제 실수보다는 약간 선배님들이 저한테 실수하신 거예요. 왜요? 어떻게? 제가 첫 방송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동기들은. 첫 방송 때 이제 아예 첫 방송이니까 해본 적, 무대에 서본 적이 없는 친구니까 선배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게 3인 3색에서 아, 봤어, 봤어. 성형전 성형 기억나요. 제가 네. 부작용입니다, 아, 이걸 아. 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성형전 성형우 부작용입니다. 성현정 성현우가 뭐 나도 너 남자친구한테 백일날 노래 불러줬다 뭐 저한테는 이제 네가 웃긴 부분이야 지선아 그러면서 이수근 선배님이랑 그때 김병만 선배님께서 너 여기서 관객들이
나도 남자친구한테 노래 불러줬다. 나도 여자랍니다. 아니랍니다. 하면은 아니랍니다 해서 아니랍니다 해서 빵 하니까 여기서 호흡을 주고 고객 웃음소리 다 듣고 다음에 대사 내라. 다음에 대사 듣는 거야. 그게 이제 공식이야. 외워도 그래서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나도 여자랍니다 하니까 빵 하는 거예요. 아니랍니다까지 해야 돼. 아니랍니다 해서 빵이 돼서 나도 여자랍니다 빵 해서 제가 뒤에 선배님들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그거 모르겠다고. 내가 예상 안 했어. 그건 공식이 없는 거라고. 예상치 못하는 수. 그거 모르고 선배님들. 그러니까 전혀 연습 때나 리허설 때는 이건 웃음 웃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웃으면. 아니 그래서 여자랍니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또 듣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선배님들이 아 똑똑하다고 그때 또 칭찬해 주셨다고 거기서 쉬었다고. 저는 이제 관객 웃음 들은 게 아니라 선배님 어떻게 해요? 뭐야 가르쳐 준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야 웃음을 다 받고 했다. 제가 이제 감이 있구나. 하나를 알려주면 10개 나면 아, 너무 타고 났어 타고 났어. 저는 근데 아까 직업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많이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개그맨 병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케이블 방송에서 그 뉴스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정말 뉴스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정말. 제가 앵커가 된 것처럼. 아, 근데요? 웃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 되는데 뭔가 심심한 거야. 심심하죠. 뭔가 심심해요. 그거 그냥 읽으면 심심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중추돌이 있었는데요. 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데 자꾸 관객들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용하잖아요. 0.1초. 괜히 이러면 안 그래도 되는데 알죠, 알죠. 이게 되게 아마추어스러운 건데 그 분위기가 맞아. 얼마 전에는 제가 뭐 홍보대사 자리를 갔어요. 되게 이렇게 레스토랑 좀 동그란 테이블에 뭐 대표님 앉아 사장 다 이렇게 있잖아. 무겁잖아. 네, 그 저도 정장을 약간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회자 분께서 기빈 여러분께서는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래요. 이제 뭐 사장님 인사하고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홍보대사 정경미 씨 자리에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시작을 하면 이게 직업병이 저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요구해서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인터뷰 같은 데 가면 저희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가서 정말 이렇게 좀 여배우들처럼 찍고 싶은데 계단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우리 얘기했잖아. 입을 벌리고 손을 여기 갖다 대고 돌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찍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풀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좀 찍고 싶을 때 막 원피스 입었는데 계단에서 점프해보시고 근데 그런 것도 몇 장 찍어주시긴 하시나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입을 계속 벌리라 그래 맞아요 환하게 웃었는데 더 웃으라고 계속 그래, 저한테 맨날 그래요 환하게 웃은 건데 더 잇몸 좀 더 보여달라 그렇게 더 아무한테 저희도 사람인데 저도 막 열애설 떴을 때가 있었잖아요 한참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이렇게 남자친구랑 이렇게 비교 사진이 골룸 때 사진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도 여잔데 너무 극단적인 사진을 거짓. 아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 참 웃긴 사진들. 저도 이렇게 주마등처럼 수천하는 사진들이 있네요. 우리도 자리하면은 주마등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멋있는 것도 찍으셨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처음에 나오는... 멋있는 거 찍고 마지막에 한두 컷 정도 맞아. 더 찍을게요. 그러면 그 웃기는 걸 꼭 써. 저희가 그 기자분 입장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어떻게 멋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희근이는 어떤 운명이에요. 거꾸로 개그우먼이라서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행동하는 게 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여배우들보다.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너무 자유롭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자유로워요? 일단은 뭐 거리에서 뭐 술 먹고 난동 피울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적 없어? 아니 개그맨들도 잘 안 그래요. 아니 난동 피우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누구나 술 먹고 막 그런 데서 막 울어줘 뭐 난동 피고 울고 뭐 오줌 싸고 그런 적 있지 않아?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 뭐 나만 쓰레기야 뭐야. 다 있잖아요. 아니 이제 은퇴해요. 그만해요 진짜. 야 딸 모르겠다 다 복수하자 이제.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니
충격에 빠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집에서 이제 좀 뭐 울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럴 때 많잖아요. 네. 다른 여배우분들은 주위 분들 신경 쓰느라 그런 걸 못 하시잖아요. 아, 그런 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다. 아, 실 만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그쵸. 어디까지 편한 존재니까. 우리 영미 씨 어디까지 해 봤어요? 해 떴을 때. 네, 한참 이렇게 넥타이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왜 날 이렇게 우렁케 해주려고? 와, 진짜? 머리는 지금 혼자 우렁케 해요. 머리는 혼자 우렁케 해요. 여러 분이 하는 거 보여. 여러 분이 하는 거. 지금, 아, 지금 날 세게 보이잖아. 마녀 사냥. 앉으세요, 앉으세요. 마녀 사냥 중인데 지금. 아니, 이게 무슨 마녀 사냥이야. 영상은 아니에요. 아, 실제 잘못한 사람을 잡는 얘기를 많은 사람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는 아 이거 또 멘트가 너무 강하면 혹시 영미 씨가 어떻게 될까 뭐 할까 그런데 혼자만 그래가지고 넘쳐. 그러니까 영미 씨가 어떻게 되던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 카타르시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차들이 이렇게 주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차 위에 올라타서 어머머머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 남의 차를? 네. 아니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다 찍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안 올라와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다들 의뢰이 그러려니 그냥 이런 거죠. 촬영하는 줄 알았나? 그렇지.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아드레날린 뭐 이런 거죠. 왜냐면 워낙 영미 씨가 했던 뭐 여러 가지 꽁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게 많아가지고. 아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다니까요. 몰래 카메라를 하는 거냐. 영희 씨는 혹시 개그맨이라서 좋은 점 뭐가 있어요? 네. 스캔들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왜요? 제 사생활이 있고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개그맨 때문에 스캔들이 안 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랑 스캔들이 있어요? 아니 왜 찍는 것 같은데. 영희 씨는 뭐 이렇게 하나 생각하면 남의 얘기 잘 안 듣는 스타일.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스캔들이 날만큼 누구랑 연애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같이 다녀도 스캔들이 안 나요. 아니 근데 예전에도 좋아하던 오빠 어떻게 차 빌려준 이무인 아 개그맨. 무의류아 제가 세 차례 지금 차였거든요. 지금 네 차례 도전 중이에요. 아또 아, 도전하고 있어요? 아이고 바보 바보. 네. 제가 고백한 이후로 저 되게 멋있게 했거든요. 고백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뭐 오빠 요즘 고민이 있어요. 뭐 개콘 코너도 고민이고요. 또 뭐도 고민이고요. 가장 하나는 오빠도 아는 거예요 이랬더니 굉장히 모른 척 하더라고요. 맞아. 뭐 어떤 거 모르고요? 얼마 그거 아니에요. 아, 지금 알아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 오빠 너도 알잖아요. 이랬어요. 너도 알잖아. 예, 압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존댓말을 해. 네, 제가.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해? 예, 선배님. 거의 무슨 대단한 장벽으로. 그 압니다도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 편인지 모르고. 아, 그래서 저는 오빠가 남자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선후배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시 선배니까. 네, 그래서 그럼 저를 여자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공동적이네. 네,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한 달 있다가 슬쩍 오시더니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좀 돼요? 했더니 아 했는데 안 된다고. 야, 대단하다. 아 얼마나 했는데요? 대단해. 영광이었어요. 고백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경험을 알고. 야 이게 다른 거보다 사랑 고백이 너무 웃기죠. 노력하라고 날 사랑하겠다. 노력하라는데 공부야 무슨? 그래도 저 우윤 씨하고는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좀 내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네 번째 도전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최악은 아니에요. 맞아. 왜냐면 맞아. 그쪽이 남자로 보인다고 했을 때 진짜 마음이 없었으면 나도 남자로 보인다고 했을 때 끝이거든요. 어떻게 돼요? 아 재밌게. 네 재밌게. 네. 아예 그냥 그쵸? 끝! 아 근데 3차에서는 그랬어요. 3차는 어떻게 3차 때는 제가 뭐 하지도 않았어요. 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님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에요. 제가 누굴 만나도 그것은 제 마음이에요 라고 했죠. 엄청 울었어요. 아 그날? 아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술을 못 해가지고. 아 지선 씨는 남자가 없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까지 좀 이상한 게 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의가 끝나면은 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끔 진짜? 자기 자차로 데리러 왔어요. 뒤에 번호판 보관하고 있다. 몇 시야? 몇 시? 몇
끌고 있는 남자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차 끌고 올 수도 있거든요. 예, 부차 아니라 부차나 모차. 아니 근데 왔는데 대포차 왜 갑돈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어. 회의 끝나면 대포차 이것도 직업병이야. 뭐 하나 말투가 생각하고 있어. 나도 방금 우라차차 생각했어. 함께 차차차 누가 형도 형 다 함께 차차차 창피해서 못 했는데 직업병이야. 당연히 잘한데. 아 어쨌든 차차로 갖고 왔는데. 하여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 집에 있는 집에 데려다주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일반 있는 거잖아요. 몇 번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제가 몇 번 이게 계속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계속 주유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이 바닥났을 때만 저를 데리러 와서 제가 주유를 10만 원어치씩 계속 해줬어요. 아, 이거네. 이게 저 한국인은 지금 공중부비거든요.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이제 시동 걸면은 예? 빨간불이 빡빡빡빡 하더라고요. 열받네. 아니 그러면 주로 남자들 만나면 남자들이 지선 씨한테 뭐 사달라 그래요? 아 그런 건 없어요. 뭐 이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달라고 그래? 그런 건 없는데 저를 데려다 주는데 기름이 깜빡깜빡하니까 제가 아니, 자연스럽게 넣어주고 넣어주겠는데 아니 막 한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세 번은 그랬는데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죠. 뭐. 왜냐면 옛날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런 어떤 일? 옛날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제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유명한 얘기인가 봐요. 그 같이 조금 그때도 호감이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몇 번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했었는데 한번 이제 저한테 팔씨름 게임을 하죠. 팔씨름 갑자기? 게임. 갑자기? 손 잡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연인들이 하는 게임이잖아요. 팔씨름 게임 해서 중요한 거는 이긴 사람 소원을 들어주자고 하는 거예요. 와 소원을 꼭 뻔해 나 뻔해. 나한테는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서 몇 번 만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안아주거나 뽀뽀 이런 걸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너는 소원 뭐야? 그랬더니 운동화 사달래? 에어달링거로 에어달링거로 운동화 사달래? 양심도 없어. 보통 팔씨름 하면 여자는 이렇게 손목 잡게 하는 거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작하더니 정말 제 몸이 넘어갈 줄 이것이 운동화! 진짜 양심 없다. 이거는 정말 심하다니까. 여자 개그우먼들은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비용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 저는 아직까지 혼자예요. 안 웃기고 있네. 아니 신봉선 왜요 신봉선 씨 얼마 된다고 내라 그건. 아니 신봉선 씨를 제가 지금 몇 년을 알았습니까? 8년을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저는 나름 동기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알았어요. 뭐요? 제가 신봉선 씨 사귄 남자가 한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두 명을 사귀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띵 했어요. 두 명? 한 명은 누구야? 그러니까 아 세상에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 4년 만난 남자. 어머머머! 너무 내가 대박이다. 저도 마지막 알았어요. 여자 연예인의 스케줄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물론 안 궁금했지만 우리가 보자 굳이 알고자 했으면 알 수 있었지만 알고 싶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저기 쫓고 밥 먹이러 가야지 그게 다 그런 얘기였구나. 어 쫓고 아 빨리 집에 가서 쫓고 밥 먹이러 가야지. 아 우리 쫓고 쫓고네. 힌트를 깨는 쫓고가 남친이네. 남친. 근데 자기는 약간 이제 불안하고 이러니까 얘기를 더 못했던 것 같아요. 4년을 하루같이 맨날 만났어요. 4년을 하루같이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 데이트 하루살이 늘 불안하고 늘 언제 따라할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확실해지면 얘기해줘야지 얘기해줘야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제동이랑 8년째 일하는데 오늘까지 실망한 거 처음 봤어요. 언제까지 얘기해도 안 해도 나는 되게 주변에 어디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주려고 기를 쓰고 재석이도 사방팔방 알아봤거든요. 진짜 많이 알아봤어. 4년을 알아봤어요. 내가 4년을 알아봤어.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근데 저희만 똑같은 거예요. 진짜. 왜 불안해서 누구 만나보겠냐고 그냥 아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싫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내가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남자들 아니 근데 모르게 괜찮은데 아마 박미선 씨는 약간 처음 나랑 방송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니 기준이 얼마인가요? 예전에 제가 한번 저기 한번 터진 적 있잖아요. 누구랑? 저 터진 적 있어요. 터진 적 있어요. 어디 저 터진 적 있어요?
빗속말로 야 경아나 이런 일은 절대로 너 어디 가서 얘기하고 숨겨야 된다. 만약 다시 남자를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숨기신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쉬고 하던데. 좀 쉬고 오겠습니다. 예. 아니 쉬고를 몇 번 하는 거야? 경희 씨, 아니 경환이가 당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는 제일 좋아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저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저 안영미 씨는 학창 시절 좀 인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 킹카였어요. 네? 공대 아름이죠. 공대 아름. 공대 아름이. 의정부에서 저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약간 위에 오빠들보다는 연하들이 막 누나 이러면서 막 따르는 타입이었어요. 아, 그래요. 좀 무시하잖아. 네. 근데 오히려 좀 안영미 씨는 좀 차갑게 대하는 스타일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저한테는 막대하는 약간 나쁜 여자 그래요. 스타일이에요. 네. 내 말만 잘 듣고 내 수발만 잘 들어. 노예처럼. 수발만 잘 들어. 아니 무슨 아니고. 아니 예전에 그 남자친구분 저한테 솔직히 많이 안 친한 게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방송 출근하는데 유리문 앞에서 웬 잘생긴 남자가 약봉지 이만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약봉지를 그래서 제가 가려는 저 개그맨이시죠 그래서 아 예. 저 영미 이 약 좀 꼭 전해주세요. 대박. 너무 그 순간 이 사람에게 면식도 없고 한데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야. 막 눈물이 흘릴 정도 너무 감동인 거야. 아 정말 멋진 남자친구구나. 아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걱정하고 가시라고. 걱정하고 가시라고. 걱정하지 마. 그렇죠. 아 재밌게. 네. 긴장 좀 푸시라고. 여기서 모든 걱정은 다 가시라고. 항상 이렇게 선배니까 얼마나 아플까. 문을 열었는데 대기실에서 막 하고 있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본인은 막 나 아프니까 연락하지 마 하고 있고 본인은 막 놀고 그때가 아마 술 깨는 약이나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정말 밥을 먹다가도 이제 밥 먹고 이제 안영미 씨가 그때 교정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밥을 먹다 숟가락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분은 막 이렇게 이런 가방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뭘 자기 가방이에요. 자기 가방에서 막 이렇게 꺼내요. 뭐를? 이쑤시개를 들고 이거 하시라고 누나 이거 빠지라고 안영미다 이러고 있어 막 거의 무슨 호스피스 얘기는 노예인데 노예.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 얘기만 들어도 매력이 뭐야? 아니 글쎄요, 전 내 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처음부터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 이런 여자에 빠지는 남자들. 이런데도 불구하고 좋으면은 만나는 만나자. 거고. 맞아. 아니면 지금 헤어지자고. 이런 식이거든요. 멋있다.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 막 살고 싶었어요. 막 그냥. 영심 막 당당하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대고 놀죠. 예를 들어 남자랑 단둘이 딱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녀죠? 어색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니 이렇게 다 같이 있으면 그냥 만지고만. 그래서 좀 뒤쪽 걸다가 다 만약에 아 그러면 둘이 정말 잘해봐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쑥스러우니까. 분위기에서 왜냐면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재밌다고 하는 건데 분위기 좋으라고. 근데 이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럼 정말 잘해봐 이러면은 부담스러워해. 관객이 없으면 공연할 필요 없지. 그렇죠. 아니 근데 안영미 씨는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는 게 무서운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이 이렇게 무서우세요? 엄청 무서우세요. 네. 괜히 가시죠. 엄마가 무서우신데 이 정도인데 안 무서워. 어렸을 때 많이 맞았다면서요? 어렸을 때 제가 웃는다고 맞았어요. 어머머머. 너무 웃어가지고. 대부분은 웃으면 이뻐해지게 되는데. 아니 저 정말. 영미 씨 어머님이 좀 방송 욕심을 좀 내시는 것 같다는 게 뭐예요? 저희 어머님도 끼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활달한 성격이세요. 그래서 그 김영희 씨랑 어머님이랑 같이 나오는 프로 있잖아요. 맘마미아. 거기를 자꾸 땀을 내시더라고요. 아 진짜. 안타까운 게 안영미 씨 어머님이 진짜로 유쾌하시거든요. 그럼 같이 나오면 되잖아요 한번. 안 돼요 버릇 났다고요. 엄연히 그때 작년에요. 어머님들이 왔어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공연하는 데가 객석이 까맣잖아요. 근데 계속 야한 농담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엄청 엄마 심하게. 엄마 왔어. 엄마 왔다니 좀 자제해. 엄마 하면 좀 들어야 되잖아. 저 멀리서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안영미 씨 어머니 이가 하얗다. 여덟 개가. 이거 어머니요. 진짜. 뭐야 이게 잠깐만.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엄마들 약간 야한 얘기 나오고 이러면 약간 쑥스러워. 근데 여기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 엄마가 그런 거 좋아해. 네, 그래서 그
라는 그 방송을 할 때도 어머니가 보러 오셨어요. 소개를 시켜줬죠. 저희 어머니 오셨다고 이제 방청객들 인사해서. 그럼 대부분 어머님들은 우리 딸이 방금 야한 농담을 했으니까 괜히 막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 사랑스러워하세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저 어떻습니까? 저희 엄마는 별로 그렇게 재밌는 분은 아니신데 예, 굉장히 좀 엄하시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대학교나 이럴 때 보면은 친구들끼리 밤에 늦게까지 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요. 그냥 뭐 저 혼자만 혼나는 게 아니라 다 싸잡아 혼나요. 예, 근데 약간 좀 이중적인 면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면 이놈 가시나 내 밤이 천해져는 귀 들어오지도 않고 다 잡아치기뻐 머리를 다 떠나버려 막 이런 거 이러는데 예, 막 이러고 있다가 옆에서 갑자기 이래 성집사님 이러면 할렐루야 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난 몰라요 내 이름은 난 몰라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오빠가 이제 늦게 오건 친오빠가 나이가 서른다섯 되어가지고 뭐 술하고 뭐 이거 먹고 여자도 안 만나고 집에 좀 쳐들어오지 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강아지가 똥 쌌으면 아이고 우리 희망이 똥 쌌어요. 똥 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근데 저희 엄마도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아니 사위가 되게 무서웠네. 오빠도 약간 좀 좋아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예,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원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딸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네 뭐 고맙네 이래야 되는데 가만 진짜 장군처럼 앉으셔가지고 다 필요 없고 배신만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배신이야? 배신만 하지 마. 조직이야 긴장해서 한 사람이 엄마가 카리스마 짱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오 우리 오빠 그때부터는 지금도 집에 가면 무릎을 꿇고 앉아 계세요. 형미씨가 네. 보통 그 사위사람은 장모라 그러는데 네. 근데 엄마는 편안하게 장모사람. 해준다고 하는데 엄마 약간 카리스마 있으시구나. 이게 좀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 사실 뭐 지선씨 나오실 때마다 우리 어머님 얘기를 뭐 안 한 적이 없어요. 지선씨 어머니 되게 재밌으시잖아요. 아니 요 근래는 되게 안타까워하신 일이 있어요. 뭐요? 딴 사람들 열애선을 왔을 때는 그렇게 막 신경도 안 쓰더니 축구선수 박지성 씨가 아나운서 김민지 씨랑 열애설 났는데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박지성이 너랑 만날 줄 알았다고. 이름이 비슷한데? 아니 이름도 비슷하고 또 생김도 비슷한 것 같고 둘 다 손도 이쁘고 그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왜 그러지? 그래서 그랬더니 박지성 선수 아버지께서 프로에 나오셔서 박지성 선수 원래 이름이 박지선이었는데 면사무소 직원 실수로 박지성이 된 거다. 맞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엄마가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니들 둘은 운명이었다고. 니들 둘은 만나야 된다고. 운명이었다고. 이름 비슷한 거하고 그거 뭐라고. 근데 지선 씨가 손이 굉장히 예쁘네요. 그러네요. 예쁘죠. 되게 곱고. 그래서 TV에 무슨 엄마랑 같이 TV 보다가 손 한번 얼굴에 대봐요. 예뻐요. 오 이쁘다. 진짜 이뻐. 손이 더 이쁘네요. 손이 더 이쁘네. 엄마랑 같이 TV 보다가 무슨 드라마 보다가 여배우 나오길래 와 제가 저 여배우 손 진짜 못생겼다 그랬더니 엄마가 차라리 손이 못생긴 게 낫지 그러더니 방금 차라리 손이 못생긴 게 낫지 그러더니 재밌다. 가족들이 오히려 더 예. 대놓고 그냥 차가울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아 저기 그쪽은요. 저희 쪽은 너무 그쪽은 저희 쪽은 이름 몰라요? 너무 많죠. 어머니는 일단 요즘 좀 뜨셨어요. 어머니가 더 예. 아니 기분이 별로 떨떨하네. 어차피 다음 주에 안 나오실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가 있어. 방송을 같이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프로 의식이 생기셔가지고 너는 내가 참 잘못 키웠다. 라고 왜요? 좀 왜요? 극단적이세요. 왜요? 아유 너무 잘못 키웠어. 너는 조리 있게 말을 못해. 얘야 설명을 앞에 하고 웃긴 부분을 신비감 있게 뒤에 딱 쳐야지. 너는 예능의 신인데 진짜. 왜? 너는 웃긴 부분을 치고 왜 고차하게 질질 말이 많니? 오~ 이런 식으로. 네. 엄마 봐라. 오, 장난이야. 엄마는 세 마디 딱 하면 세 마디 다 터진다.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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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넘기시더니 집에 와서 봤지? 방송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야. 라디오를 하니까 그렇게 막 덤비면 안 되지. 어, 맞지? 아니 우리 박지선 씨 그 어머님께서는
맘마미아 출연을 좀 거절하셨어요. 약간, 약간 좀 재밌는 어머니 이렇게 좀 포장이 잘 돼가지고 몇 번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어머니랑 직접 통화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그런 거 저는 그런 주제가 그런 건 못한다고 막 가면 떨리고 나가서 그냥 아이고 못한다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끊으셨는데 나중에 맘마미아 모니터를 이렇게 보시는 걸 봤는데 모니터를 하더니 아이고 저렇게 때로 나오면 뭐 내가 보이겠나? 승승장구 같은 거 나가야지 뭐. 그렇지. 승승장구 같은 거. 때로 나가면 뭐 내가 진정 의견수시네요. 승승장구 나가야지. 나왔다고. 진짜 방송 타짜시네. 때로 나가면 내가 뭐 보이겠나? 아니 저 경민 씨는 오나미 씨 어머님으로 월을 받으시죠. 경민 씨가 어머니였어요. 약간 틀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오나미 씨 집에서 이제 하룻밤 잔 적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그래서 같이 출근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세요. 그럼 제가 엘리베이터를 정말 친절하게 잡아드렸어요. 네. 그러니 그 아주머니 쓰레기를 버리러 이렇게 오시는 얼굴을 두루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엄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이 차이도 몇 살 안 나잖아요. 네 엄마예요. 근데 순간 너무 놀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이래서 그러니까 오나미 씨가 막 이래요. 전화를 엄청 긴장하고 이렇게 웃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랬더니 어머 언닌가 너무 똑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때 야 저 상담 3화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게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지 오남이 엄마라고 해서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오남이랑 일 맞다고 해서 기분이 나쁜 건지 두 개 다 아닐까요? 둘 다! 둘 다! 그런 연기 많이 해서 시작은 나이가 좀 많게 봐요. 맞네. 다들 진짜 아줌마 연기는 최고 아닙니까? 아줌마니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스타일이 좀 있다면서요? 어떤 스타일이죠? 패턴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끼부리는 아주머니들을 좋아해서요. 한번 좀 해주세요. 아저씨 한번 해주세요. 허 사장님. 허 사장님이야. 그래도 아니, 필요할 때는 쓰네. 네. 근데 아줌마할 때는 요게 진짜 그렇지 그렇지. 네, 할게요. 아지야. 아지야 저 사거리 족발집 오픈. 아지야. 아지야 저 사거리 족발집 오픈. 오픈 메이크. 너무 신나 맛있단다. 아지야. 아지야 아지야. 뭔가 세다. 가야겠다. 야 거기가 포인트. 맛있단다. 메이커 족발. 아, 지선 씨, 지선 씨. 처음에 아줌마 역할을 할 때도 경미 선배 역할을 이어받았거든요. 근데 자꾸 할머니처럼 돼서 고민을 많이 해서 실제로 그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에 나문희 선생님 연기를 1000번을 넘게 돌려봤어요. 1000번을 넘게. 그래서 여보세요? 이런 거를 여보세요? 자기야, 왜 이래? 이런 거를 왜 이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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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평상시에도 전화 통화할 때 항상 여보세요? 네.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자기야 그래가지고 자기야. 그래서 말로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자기야 그래가지고 빨리 와 나 배고파 죽겠어. 아 진짜 정말 아줌마 같다. 이 참 이 정도면 진짜 달인 수준이에요 달인 수준. 경민 씨도 또 그런 연기 굉장히 또 잘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했었죠 예전에 그 풀하우스에서 애기 엄마로 해서 이렇게 애기 이렇게 업고 나와가지고 아줌마들 그런 아줌마들 꼭 있어요 가다가.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귀엽다. 명수 아저씨 어때? 못 챙겼죠요. 애기가 거기서 애기가 하고 있는데 괜히 돈 주면은 아유 용돈 용. 아유 됐어요. 아유 용돈 용. 아유 감사하다고 받아야지. 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어. 야 정말 잘해요. 아 진짜 잘해. 약간 영미 씨는 아줌마들 조금 성격이 다르죠. 다르죠. 바로 저 뭐 바로 나오죠 뭐. 예. 어머나 장사하네. 어머나 안 부서 안 부서. 어머 세상 나 한번 친구야. 안 부서. 나 한 번 어머 내가 화면을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없네 이거 어떡하죠. 가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아이고. 진짜 똑같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딱 한 번 뵀었는데 캐릭터가 우와, 너무 재밌으시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평상시에 배지언니 그랬잖아 잠깐만 여기 좀 만져봐 여기 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놀랬어! 아 왜 놀래요 그래요? 아 왜 놀래요 그래요?
잘한다. 야, 참 잘한다 정말. 아니, 아, 박지선 씨는 걸그룹 목소리예요? 소녀시대 이런 친구들 보면은 노래 앞에 티파니나 제시카 같은 친구들이 이게 영어로 뭔가 뭐 하죠 하죠. 예. 네, 그 곡을 조금 따라하셔서 소녀시대 지혜 앞에 있는 거. 진짜? My angel, my girls, my sunshine. Let's go. Let's go. 진짜 똑같네. 저 옛날에 에이야지지 나가라고에서는 약간 세졌어요. 랩처럼 들어갔어요. 아. 그 수영 씨랑 유리 유리 씨가 앞에 에이야지지 에이야지지 시작해 볼까? 어머 예전 봐라 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리를 잘랐대? 어머 예전 봐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 바뀌었어. 왜 그랬대? 궁금해 죽겠네. 왜 그랬대? 말해봐봐 좀. Let me introduce myself. Here comes trouble. 따라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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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은 지선이네. 엄마, 엄마. 네? 아 목소리 진짜 불그룹이네. 와 진짜 공평해요. 네,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이렇게 네 분처럼 아 이런 개인기 있는 거 정말 부러운 거예요. 진짜. 뭐 얘기 나온 김에 사실 두 분이 또 이제 저 함께 공연을 하는 거죠? 네, 드립걸즈. 드립걸즈, 애드립, 애드립걸즈. 네, 드립걸즈. 가을 씨가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상승적이야. 정말 영원 없죠. 자,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자, 야간 매주 나와서 이분들이 한번 또 야식, 어떤 특별한 야식? 기대돼요! 기대돼요!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요리책에는 없지만 우리 집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요리. 한번 보면 지금 바로 해먹고 싶은 악마의 레시피가 찾아옵니다. 적은 돈으로 최고의 맛을 내는 초간단 요리 시작합니다. 야간 매주! 정말 먹고 싶지 않으시네요.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 예. 시원한... 아니 경민 씨는 저 묵볶이 후에 맞아, 맞아. 정말 또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죠. 다이어트 예. 저 있네요. 아 예. 있어요 묵볶이. 저기 예, 딱 묵볶이. 예. 저기 있잖아요. 예, 예. 경민 씨 진짜 또 오늘 요리 기대됩니다. 예,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MC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걸 오늘 아, 가져왔어요. 예. 제가 유심히 봤더니 좋아하시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 아니 네. 야간 매점사상 한 분이 두 개 올라간 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죠. 가능성이 있어요. 이관왕에 도전하신 분들은 많지만 예, 예. 그 이관왕을 하신 분은 없어요. 오늘은 오늘은 씨가 유재석 씨 입맛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맛. 네. 역시 알아. 매일 알아. 아니 우리 저 영희 씨 지난번에 도전했던 거 초코장식 그거 조금 좀 이번 주에도 달아 빠진 걸로 준비했는데 본인이 단 거 좋아하나 봐요. 저 단 걸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그럼 여기. 제가 좋아해요. 그쵸? 아니 영희 씨는 좀 요리를 즐겨 해 어때요? 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정말 착한 진짜? 착하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예, 예. 요즘 저 점점 들어서 야간 매점 메뉴들이 요즘 진짜 좋아요. 특히 지난주에 뭐 그 만두도 그렇고 지난주에 진짜 치열했죠. 자 어쨌든 자 지금부터 야간 매점 자, 첫 번째 메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 박명 씨. 네. 좋아 좋아 이거 좋아. 뭐예요? 2분 50초에 1600. 야, 저렴하고 시간 뭐 3분 안쪽으로 가장 좋은 게 저렴하고 네. 시간이 적을 수록 네. 이게 이제 맛이 중요하죠. 우와 뭐야? 김영희 씨 거 같은데. 저는 햄 아니에요. 담고 보니까는 여기 거다. 설탕이 너무 뿌려져. 아, 시작으로 알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핫도그 썰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예. 누구예요? 영희 씨 이거 뭐예요? 제 거예요. 정말 핫도그네. 네, 스윗독이라고 네. 계란을 입혀 가지고 거기에 설탕을 흙 뿌렸어요. 그래서 이거 붙인 거예요? 그럼 저 소스는 네. 뭐예요? 소스 요게 제 자취 시절 때 뭔가 이렇게 비싼 소스 같은 거 못 사 먹으니까 냉장고 열어서 빨간 소스를 다 꺼냈어요. 딸기잼, 케첩, 고추장. 그걸 섞었어? 예. 진짜 벌써 나도 모르게 이게 매운 항상 시작이 이렇잖아. 솔직히 맛있죠?
어때요? 어, 의외로 어때요? 괜찮으신가봐. 소스에 이거는 소스. 핫도그는 뭐 의외로 괜찮은. 어? 하나 더 먹게 돼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 더 먹는다는 건 소스를 한번 먹어봐야겠네. 소스가 기가 막히죠. 잘 섞었어요 제가. 생각보다는 괜찮아. 그죠?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맛있어. 아, 소스가 특이하네 이거. 특제 소스. 소스가요? 매울라 그러면 달아요. 그것이 막 딸기째. 딸기째. 매울라 그러면 달아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걱정인 거 싶다 하는데 갑자기 케첩이 되고 케첩인데 갑자기 딸기잼이 돼버리네. 잘 어울려요? 이게 뭐야? 이게 어울려요? 되나요? 아니 돼요. 그러니까 매울라 그러는데 달다가 갑자기 또 새콤하고 희한한 소스 세 개가 잘 안 섞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리 이름은 이게 뭐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저 니 맛도 내 맛도. 니 맛도 내 맛도. 니 맛도 내 맛도. 괜찮은데? 괜찮죠? 처음에 먹다 보면은 첫 맛은 약간 매콤한 소스 같은 느낌이 고추장. 나다가 바로 달아지면서 또 새콤한 맛이 나요. 괜찮. 그냥 왠지 양념치킨 양념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딸기잼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양념치킨 느낌하고 또 약간 더 달라요. 맛이 신기하긴 한데 결론은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 드셨어요? 지금 다 드셨어요? 상당히 특이한 맛이에요. 왜냐면 고추장하고 케첩은 많이 섞어요. 떡볶이 같은 거 할 때. 아, 그래요? 근데 딸기잼은 안 섞거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자꾸 이제 자꾸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냐면 먹으면 먹을수록 괜찮은 느낌도 든다. 아, 이거 다 드셨어. 이게 그냥 아마 이 핫도그만 가지고 나오셨으면 물론 이 핫도그 맛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실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포인트가 소스네. 그러니까 소스가 새롭진 않아요. 새롭진 않은데 모든 맛이 함축돼 있기 때문에 찍어 먹는 게 나아요. 맞죠? 아 저는 찍어 먹는 게 나. 언뜻 맛을 보면 익숙한 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익숙하진 않은 맛이에요. 새로운 맛이에요. 네, 뭔가 좀 새로워요. 중요한 건 계속 먹고 싶어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 뒷맛은 또 짠 맛이에요. 아니, 이 소스가 김영희 씨랑 닮은 것 같아요. 왜요?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얘는 또 맛보면 맛보면 매력 있고. 아니 맞지 오늘 앞으로 안 보고 영희 씨하고 떠나서 난 이 소스를 오늘 보고 말 거예요. 예. 그냥 열지 한 번씩. 예. 처음에 좀 확 느껴지다가 나중에 딸기잼으로 바뀌어. 그죠? 근데 이렇게 괜찮아요. 소스 얘기만 할 거면 이건 괜히 튀겨 맛있어. 오늘 소스만 소스랑 가져오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소스 싸움이었잖아요. 정말. 소스. 정말 소스 싸움. 요즘 소스 전쟁 이거든요. 치킨도 치킨도 기름에 튀기는 거 다 똑같아. 소스 싸움이에요. 흐름을 잘 탄대. 다 마찬가지거든. 김밥도 찍어 먹어봐. 진짜 이게 소스가 요즘 이게 이것만 개발하면 돈방석이에요. 나 이거 내가 이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어. 근데 이건 어디 가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별걸 다 해보시거든요. 맞아. 자 다음 메뉴 한번 볼게요. 야 이게 소스. 소스를 일단 지금 좋다. 좋았다. 소스 전쟁이구나. 자 1780원에 5분 20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도 모르게 벌써 아 가수 옷이 야 이거 뭐 라면이네요 그죠? 정경미 씨 거 아니에요? 예 제 겁니다. 라면이다. 맞추셨네요. 맛있겠다. 예. 아 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앞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예. 아니 예전에 다이어트하기 전에 사실 면이나 이런 거 야식으로 많이 먹거든요. 예, 근데 칼로리가 좀 있긴 있어요. 예. 섞기 전에는 일본의 무슨 오코노미야끼인 줄 그쵸? 예. 야끼소바인데 이게 초간단 스피드로 만들 수 있는 야끼소바예요. 이거를 그냥 삶은 면 있잖아요. 네. 면 있고 그리고 집에 돈가스 소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둘르시고 마요네즈 한번 쭉 뿌리고 그 위에 가스오부시를 이것도 소스네. 돈가스네. 돈가스 냄새 확 난다. 근데 봐요. 먹어봐요. 기가 막혀요. 이게 그러니까 돈가스 소스예요? 네, 돈가스 소스. 돈케스? 네, 돈케스. 이게 저 소스, 요즘 소스 전쟁이거든요, 이게. 이건 참고인데. 네, 치즈도 넣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맞겠다. 이건 맛있겠다. 야, 돈가스 소스가 그렇게 되는구나. 아, 이름은 밀린다. 표정이 애매하죠. 표정이 애매해. 표정이 애매해. 이상은 오코노미하고 똑같아. 아니, 계속 먹는 거 보면은 뭐가 있으세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맛을 잘 몰라서 지금. 새로 맛있네. 소스 맛있겠다. 없나 봐. 맛이 없나 봐. 왜요? 없나 봐. 왜요? 표정이 두 분 다 안 좋아. 욕심은 느낌이에요? 아니 이게 맛있는데? 아. 맛이 없진 않는데 맛은 괜찮아요. 안 어울려요? 근데 보는 거보다는 실속이 없구나.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봤을 때는 비주얼이 너무 강했어. 네. 아 이게 맛이 그 돈가스 소스에는 돈가스를 튀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가스 소스가 맛이 나는데 라면이 같이 들어가니까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조합이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이 없진 않아요. 먹을만은 한데 왠지 좀 확 그 막 맛있다는 느낌이 소스가 좀 덜 들어갔나? 아니 소스는 많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맛은 괜찮은데 보는 것과 맛이 조금 약간 그러면,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영희 씨는 기대 안 했는데 괜찮았어. 근데 처음에 영희 씨는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제가 보기엔 돈가스 소스를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었어요. 말하고 아 이게 뭐예요? 했을 때 이게 돈가스 소스예요. 네. 어, 그래요? 이게 돈가스예요? 이랬으면 되는데 돈가스를 알고 먹 아 이건 돈가스가 아닌데? 근데 왜 돈가스 맛이 나? 그리고 라면에서 경미 씨 장사 끝났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돈가스 소스에 뭘 좀 섞어서 다른 맛을 좀 냈으면 좋겠어. 오히려? 대략 돈가스 맛이 너무 나니까 차라리 뭐 타바스코 소스라는 걸 넣어서 매콤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주면은 인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소스를 좀 넣을 거예요. 네. 어쨌든 늘 얘기 드리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해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걸 따라서 하시면 반드시 냉겨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배부를까 봐 우리 경미 씨 라면을 못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송 그 정도면 됐다 해서 네, 라면면인데 그만큼 남긴 거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네요. 반절 남았죠? 그렇죠. 네. 생면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미 씨가 묵볶에 이어서 두 번째 메뉴. 아,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시간 생각하셨죠. 모르는 거잖아요. 자, 다음 한 번 더 볼까요? 달달하다. 요정. 자, 2950원에요. 4분 10초 나오네요. 예, 굉장히 좀 정직한 그런 또 이렇게 시크릿 같아요. 왜? 왜? 레시피. 고기 좋잖아 벌써. 이런 게 고기 좋아. 이거 치즈 아니야 치즈? 이게 누구야? 두부야 두부. 두부다. 아~ 웰빙 음식이다. 네, 근데 타코타 치즈 같아요. 치즈 그러니까. 느낌 나죠 비주얼. 면은 뭐예요? 이거 치즈면은 이거 원가 많이 나오거든. 메밀면이요. 파라 이렇게. 네, 일단 이런 벌써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스는 뭐예요? 소스. 소스는 그 메밀면에 들어있는 소스에다가 그 간장 소스. 아, 거기다 뭘 첨가했는데 일단 잡숴봐요. 아, 예. 잡숴버래. 강민 씨가 지금 당한 거 보고. 지금 뒤에 얘기하려고. 아유 다리 좀 올리고 있어야죠. 참기름 냄새인데. 면이 이거. 소화 냄새 나는 진짜 참기름. 참기름 냄새. 참기름이다 냄새. 참기름 냄새 확 나는데. 아, 귀신. 맛있겠다. 아직까지는 사실 무덥기 때문에. 맛있을 것 같아. 모든 음식을 참기름 맛 하래요.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을. 어때요? 괜찮은데 이거? 오. 멋있는데? 웰빙이거든. 맛있겠다. 아 불안해. 아, 마음을 비우니까 편하네. 아직 더우니까 이런 거 잡숴야 돼요. 그래. 밤엔 춥더라고. 메밀 두부 샐러드. 매도사. 매도사. 샐러드의 에세이. 매도사. 맛있어요. 맛있지. 맛있지. 담백하네. 칼로리도 낮을 것 같아. 두부에도 메밀 메밀고 안에 들어있는 메밀 소스에다가 참기름 섞었어요. 참기름. 이게 참기름 하니까 왠지 고향의 맛인 거. 참기름 잡숴봐. 더 잡숴봐. 야채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지 편식하면 안 돼요. 야채. 아, 두부랑 하니까 참 맛있네. 사실 이런 요리, 저 샐러드 이거 저 레스토랑 가면 한 2만 원 이상 가요. 그럼요. 레시피도 간단해요. 이거 괜찮네, 이게. 어? 맛있죠? 맛있어. 다이어트 식품 할 때 되게 좋겠다. 칼로리도 낮고. 근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어머니께서 맨날 이제 청국장만 끓여주시는 거예요. 365일 먹어. 한 번. 이제 조금 약간 좀 냉한 음식을 달라. 어머니가 또 어머님들은 그냥 라면 같은 데에도 야채 넣고 뭐 넣고 많이 드시잖아요. 메밀 그 시중에 파는 메밀에다가 야채 넣고 두부 넣고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 사실 두부 써야 되는 거 좋았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와, 칼로리 없다고? 더 없냐고? 어, 맛있어요, 맛있네. 아니 이렇게 많이 드시면 경미 씨 뭐가 돼요? 진짜 아니, 맛이 없었나 봐요. 아니야. 저렇게 면 좋아해서. 와. 저희 제 것도 좀 갖고 와봐요. 아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다. 우리 지금 좀 더운 걸 많이 먹어서. 아, 예. 좀 냉한 거 먹어야 돼요. 아니, 사실 요즘 웰빙 음식이 많이 안 나왔거든. 요 연두부하고 연두부 좋아. 요거 딱 넣고 토마토 넣고 토마토 하나 딱 얹어가지고
뽀로록 마시세요. 예, 그렇죠. 맛있게 진짜 정시 드시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이게 사실 드레싱이 올리브 오일 때문에 굉장히 조금 살도 많이 찌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깔끔하거든요. 사실 두부 샐러드가 몸에 좋잖아요. 쉽게 못 해먹는데 이거는 레시피도 좋고 괜찮네. 그리고 좀 그 두부가 상당히 좀 담백하죠. 맞아요. 아까 지금 영희 씨 맞지? 소주 생각나요? 영희야 미쳐서 마음을 비워라. 영희처럼 마음을 비워. 목숨 걸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드셔서 영미 씨 거 먹을 수 있겠어요? 지금 배불러가지고 안 드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오늘 그 굉장히 지금 소스도 그렇고 오늘 좀 제가 말 그대로 이게 괜찮네요. 마지막 영미 씨 뭘 주고 궁금합니다. 정말 기대돼요.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마늘빵이잖아. 마늘빵이잖아요. 에이, 이 사람 대충 해가지고 왔구만. 아니 근데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봐요. 아, 근데 영미 씨 이거는 일단 파는 마늘빵 같아. 어머 한번 잡숴봐. 맛없으면 장사하네. 소리가 맛있네. 와. 오. 괜찮지 않아요? 와, 안 먹어요? 뭔 맛이야 이게? 다 드셔보세요. 다 먹어야 돼요. 네. 그럼 얘기 좀 해봐요. 무슨 맛인지. 마늘빵이에요. 마늘빵이라고요? 카레를 섞었는데 마늘빵이라고요? 아, 그러네. 카레 맛 나네 이제. 이제 나는데. 카레잖아. 카레 가루 뿌린 거예요? 네. 바게트 빵 위에다가 버터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카레 가루를 뿌린 거예요. 오븐에다 구운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마늘을 바르는데 이제 카레를 뿌려서. 제가 카레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레 먹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넓적한 거 있잖아요. 그 뭐지? 난 버렸어. 나 진짜. 뭐 어떡하냐고 그러면. 이상한 거 에라이 또 뭐 하지 마. 너 어떡할까 그러면. 또 뭐 하나. 다들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든가. 아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아니 왜 맛이 없어요? 예? 예? 맛이 없어? 아니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이게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늘빵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바삭바삭해가지고 나는 과자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요. 먹고 나서 아우 입이 너무 텁텁해. 아유 얘도 가시겠네. 실력을 가시겠네. 아유 잘됐다. 다 나가라. 그러면은 저희도 자존심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뭐 하시겠어요? 아유 뭐 몰라요. 각자 집에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바게트에 버터에 카레 들어가서 바버레요. 이것까지 만들었는데. 바버레요. 이름만 좋네. 바버레요. 바버레요. 돌리지 마. 이제부터 집에서 혼자 먹을. 혼자 먹을. 없어요. 자, 한 번씩. 최종별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미 씨. 뭐 어쨌든 저는 이 술안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뻑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와인과 함께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뻑뻑함을 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한데 시청자들 집안에 와인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나 집에 와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병씩 다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 저 영미 씨. 우리 저 영미 씨. 경미라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비슷하게 와서 그래. 영미, 경미, 지선이, 영희. 거꾸로 해봐. 영희, 지선이, 영미, 경미. 지선이, 영미, 경미. 너무 헷갈리네. 영미, 경미 너무 헷갈려. 국민 MC 후단시대. 다음이요. 저는 뭐 이제 하늘로 가신 상가구이대 명복을 빌 뿐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건 저희들의 입맛일 뿐이고. 그래요? 우리 먹고 싶으면 들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영미입니다. 희선 씨. 한 10월 초까지는 아마 더울 겁니다. 추워. 이런 거 드셔야 돼요. 예. 자, 영희 씨, 영희 씨. 아, 요거는 사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별 노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우리 어머님 톤으로 좀 해주세요, 어머님 톤으로.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뭐 이거 섞어가지고 먹으면 맛이 다 똑같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제것은 정말 너무 경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보시고 하세요. 제거는 노력이 너무나 가해진 게 아닌가. 맞아. 그렇게 먹어볼 수 없어요, 그 소스를. 궁금해. 아, 궁금해. 너무 맞아. 아, 근데 소스는 근데 정말 이게. 의외의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결과. 자,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겠습니다.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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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선, 박지선! 어, 뭐야? 박지선! 어, 뭐야? 김영희가 결승 진출! 저예요? 김영희가 결승 진출! 내 결승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드디어 내가. 아니, 나수로는 이게 박지선 씨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하는 거라니까.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섞었다는 게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이디어가. 와!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아, 저는 맛을 보시고 저희들을 탓하지 마세요. 아, 우리들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이게 지금 저 제2의 김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야, 이거 정말 저희는 아니, 아까 아니 나는 소스를 정말 너무나 맞아. 이건 정말 저 죄송해요. 제가 아니 와 안 그랬어. 아니,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저희가 맛있다고 그랬어요. 맛있다고는 안 했어요. 아니 특이하다고 그랬지. 특이하다고 특이하다고 그랬지. 맛있다고. 아니 테이프로 아니 진짜 테이프로 진짜로 오해 마세요. 아 진짜 우리 맛있다고 안 그랬어. 나는 맛있다는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 결론은 맛있어요? 다 드셨어요 지금? 다 드셨어. 아, 다 드셨잖아요. 꼴찌셨잖아. 다 드셨잖아요. 여기 지나갔어요. 그거. 아, 이맛도 아니고. 자,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자, 요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니 맛도 내 맛도. 저 근데 언뜻 이렇게 저 앞치마를 하시니까 요리 한 30년 하신 분 같아요. 요리 연습합니다. 김치, 김치. 집에 장독대 100개 있으시네요.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후라이팬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이게 잘 얘기하실라 그럼. 아니, 잘 눌지 않는 후라이팬. 하나도 없어요. 박지선 씨께 못 올라온 건데 굉장히 전 사실 굉장히 개념이 좋아요. 근데 사실 지선 씨 것도 먹고 싶었는데 재석 씨가 너무 그 소스에 대해서 바람을 잡아놔가지고. 네. 아니 바람이 아니라 나는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 거 할게요. 네. 제 거 해도 돼요? 네. 이제 요게 핫도그는 이거 냉동 핫도그 썰어놓은 거죠? 네, 썰어서 렌즈에 약간 돌리셔도 되는데 그냥 실온에 녹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아, 약간 녹은 상태에서 동그랑땡처럼? 네. 기름 안 둘러요? 죄송해요. 이게 걸릴 줄 몰랐나 봐요. 기름 절대 많이 하지 마세요. 모든 음식에 근데 기름 엄청 많이 넣어요.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뭐 말이랑 뭐 다 달라. 죄송한데. 튀겨 마세요. 죄송한데 튀겨 마세요. 다시 재투표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 이런 거 실온에 해동하면 안 돼요. 네. 말 좀 알고 하세요. 두 번 죽이네요. 아니 알고 하는데 이제 해동 연예인 4년이나 하셨어요? 좋았다. 알만한 분이. 알만한 분이. 그럼 비밀도 한 4년 있다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완전 반전이었어, 반전. 자, 일단 이렇게 해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이제 소스. 아, 그래. 네, 들어갈 겁니다. 여기 아, 보시면은. 아, 4개네요. 예. 네, 고추장을 하고. 그리고 케찹. 네. 양은 다 똑같아요? 1대1대1인데. 입맛 따라? 네, 고추장을 조금만 적게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단 걸 너무 좋아해서 딸기잼을 좀 더 넣는 편이거든요. 스트로베리 잼이죠. 네, 스트로베리. 그리고 여기 게츠가루? 네. 뭐야? 게츠가루요. 게츠가루. 게츠가루. 좀 약간 매콤한 맛을 내려면은. 봐봐. 아까 그럼 고춧가루도 넣은 거였어요? 예, 네, 넣은 거였어요. 아~ 핫도그는 하지 말고 소스만 먹읍시다. 안 돼, 안 돼. 핫도그는 어, 맞아요. 아, 소스. 그래요. 아, 사실. 먹자. 안 돼, 안 돼. 소스만 뽑은 거예요. 아, 소스만 뽑은 거니까. 아, 진짜. 소스 맛좀 보세요. 소스만 봅시다. 잘 됐어요. 소스만. 예쁘죠? 왜냐면 그 핫도그 사이에 난 구멍을 그 메꿔줘야 돼요. 달걀로. 네. 근데 왜 하나도 안 메꿔줬어요? 지금 아, 왜 터뜨리셨어요? 아니 왜 터뜨리셨어요? 누가요? 왜 터뜨리셨어요? 내가 다시 할래. 내가. 그럼 김영희 씨가 이거 언제 터뜨렸어요? 아 이거 봐 이거. 김영희 씨 핫도그는 관심 없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만 먹읍시다. 여러분 그만탄 기름 싹 사라졌어. 빵에 싹 빨아먹어. 침을 싹 빨아먹어. 아이 나 지금 운동장을 몇 바퀴 뛰어야 돼. 빵 먹고 이거 먹고 뒤통수에 아니야. 여러분 이 빵에 기름을 싹 빨아먹었어요. 아, 이거 먹고 피부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유, 아유. 아, 민감하죠. 아, 잠깐만 영희 씨 왜 뽑았어요? 기름이 민감하죠. 안 좋은 거 먹으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거. 어머나, 제가 너무 안
제발. 하지 마. 아, 하지 마. 넣지 말자. 하지 마. 슈가를 눈처럼 뿌려줘. 눈이 단조였어. 예쁘다. SUGA ARG 뿌리고 있습니다. 예쁘다. 그리고 요 소스. 자, 드디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소스를 듬뿍 찍으세요. 아니 그냥 먼저 먹어보고 먹고. 아 우리 염경환 씨. 아 소스만 먼저. 염경환 씨요? 염경환 씨요? 와 지영아 씨 어디 오셨어? 회사에서 너무한다. 염경환 씨. 소스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맛있다 그랬어요? 맛있어요. 소스 찍어 안 먹어. 우리가 맛있다 한 적 없다니까요. 그래요. 우리도 특이하다 그랬지. 최정 씨랑 저랑 언제 맛있다 그래. 진짜 테이프 올려봐요. 한두 번씩 자꾸 드셔보세요. 근데 이거 그거 떡꼬치. 같아요. 근데 딸기잼 맛있다고 하니까. 약간 좀 있어요. 맛있다고 한 적 빵에 찍어 드셔보세요. 딸기 덩어리도 씹혀요. 진짜 맛있다고 한 적 없어요. 아 맛있는데 나? 맞죠? 아, 맛이 여자분들 아마 그럴 수 있지 모르는데 남자분들은 좀 오. 소스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야 근데 진짜 딸기잼 생각하면 딸기잼 맛이 나.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맛이 나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케첩부터 진짜 약간 칠리 소스 같아요. 근데 맛있는데 간지러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지. 자 다 같이 이제 운동장으로 갑시다. 예? 이거 제목이 니 맛도 내 맛도죠. 예, 니 맛도 내 맛도. 혀가 맛있어. 연어 조각 나고. 입을 안 섞일 수가 없네. 최악이다. 아니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스는 다 드셨어요. 맛있어. 아, 소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소스는 지금 계속 찍어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맛있는. 이게 약간 먹어 먹을수록 신기하고 이게 좀 그 있다니까요. 적어도 매워 보이는데 안 맵다. 네 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자, 잠시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약간 매운 듯하지만 또 딴 맛이 되게 맛있는데. 소장 맛도.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드신다. 지금 저희가 저 야금배 좀 계속해서 지금 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요즘 최근 들어서 메뉴가 등극 안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없었어, 거의 없었어. 그만큼 좀 야식이 수준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과연 하나, 둘, 셋.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표. 등극. 한 표 차이로 메뉴 등극합니다. 진짜요? 와 진짜. 마지막에 경환 씨 때문에 지금 등극됐어요. 아 염경환 씨 왜 드세요? 왜요? 허경훈 씨라고 이제 허경훈 씨라고. 염경환 씨. 정말 왜냐면 이게 집에 네. 하나씩 조금씩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해외 드셔보라고. 아 괜찮아. 네, 그냥 좀 되게 애매한 맛인데 좀 특이해서 조금 매력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집에 다 있는 소스니까. 네, 그래서 한 번은. 네. 우리. 영미 씨는요? 예. 영미 씨는요? 예. 아, 경미 씨는요? 동일 시작을 해, 이제. 아이고. 저는 명미 씨가 아니니까. 계산하셨습니다. 이거 취미나 계산하여 이거를 하셨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알겠네. 영미와 영미가 지금 전 솔직히 너무 헷갈려요. 하여튼 저기 이거는 정말. 아까 재석이가 뒤에 돌아서 연습하더라고, 영미. 야, 이제 알겠네. 왜 그랬는데. 계산하여 맞는다. 경미 씨. 저는 이 세 개를 합쳤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이거를 고추장이랑 딸기잼을 섞을 생각을 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해서 그리고 목에 약간 칼칼한 게 남아있네요. 저 이런 맛이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인 호불호는 분명히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맛이 괜찮아요. 예, 맛이 괜찮아요.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영미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물론 맛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젓가락이 가진 않더라고요. 입이 굉장히 짧아요. 아, 예. 어쨌든 그러나 일곱 분 가운데 네 표가 나왔는데 역대 최저 두 표에 예, 거의 그 가까울 정도로 턱걸이로 네. 우리 드디어 우리 영희 씨 겨우 등극한 거예요? 전생하셨다 이름 방금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핫도그 메뉴 등극 뭐 그런 소식 새로운 소식 숨기지 말아요. 좋은 일 있으면 꼭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4년간의 연애를 최고로 준비한 얘기 때문에. 맞아요. 최고로, 최고로. 속은 시원하겠다. 오늘 네. 공개돼서. 4년간의 추억. 채, 오늘 왠지 희극인실 MT온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재밌어요. 특히 개그맨 들에게 뭉칠 일이 별로 그러니까요. 없었거든요. 아, 너무 좋으셨어요? 네. 저 너무 불편했는데. 빨리 끝나고 싶어. 언니 지금 좌불 안석이야, 지금. 저 이럴 거면은 영희 씨 다시 안고요. 시작하세요. 영희 씨. 자, 재정 씨 뭐 끝으로 얘기할 거 없어요? 없습니다. 예. 다음 주는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모르겠어요. 뭐 나와요, 지금. 뭐 일용직이면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정규직 사원들끼리 대화하는 거. 일용직이 뭐. 그렇다 저렇다 안고를 얘기하면 뭐. 사표를 냈는데 그 수료가 안 되는 뿐이에요. 얘기해 나올까? 자, 햄튼에서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4시간이면